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세 번째, 자신감을 키우는 별 자세하기. 오늘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자신감을 키우는 요가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내는 별처럼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진다면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세 번째, 자신감을 키우는 별자세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고 서봅시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조금씩 움직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양쪽 팔을 밖으로 힘있게 쭉 뻗어서 내 몸을 별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5초 동안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자신을 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따라 말해 봅니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숨을 쉴 때마다 빛을 내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숨을 쉴 때마다 빛을 내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숨을 쉴 때마다 내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낸다고 생각하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5초 동안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봅니다. 발가락도 꼼지락거려 봅니다. 팔을 들고 만세도 불러봅니다. 만세! 만세! 이것으로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세 번째, 자신감을 키우는 별자세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